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건과 관련돼서 사과했습니다. 사저 의혹에 대해서는 좀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리고 LH 투기권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부동산 적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에 사과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준비된 사과문을 낭독을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당의 요구나 국민 3분의 2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빗겨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에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김연아 비대위원, 야당에서는 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일단 사과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과 내용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거요? 이 사태의 한번 출발을 보십시오. LH 직원에 대한 일종의 투기 의혹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담당 국토부 장관의 일성이 뭐였나요? 네. 일부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일탈이다. 네. 변 장관.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사과하시기 바로 전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거는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담당 장관과 대통령이 보는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정도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장관 경질한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내용 없이 부동산 적폐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 그런데 또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 부동산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 개발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적폐라는 얘기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부동산 적폐와 부동산 투기의 일종의 먹잇감을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저는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을 안 하는데 토지에 투자할 이유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안 하는데 그런 고급 정보가 유통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부동산 적폐랍니다. 예정대로 신도시는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국회에서 극적 합의가 됐지만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고 청와대도 조사하고 지자체장도 조사하고 지자체 시의원들도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도 뭐 3기 신도시냐 또 다른 것도 포함하느냐 주변 지역이냐 제가 봤을 땐 판이 지금 대형판이 됐습니다. 예. 과연 우리나라 검사, 경찰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얼마 만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하는 거는 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선거 앞두고 지금 여야가 무슨 투전판에서 이거 하나 받고 이거 하나 걸고 하는 식의 밀당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거 조금 섭섭하고 아쉬웠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의 입장인데 대통령의 사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스럽다라는 글 그리고 적폐,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 이후에 사과가 나왔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농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제 세계일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대통령 가짜뉴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SNS상에 좀 수정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사저는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시는 기간 동안은 매각이 안 되지만 이제 대통령이 사후에 자녀들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이건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지 문제, 저는 어제 이제 부동산 적폐 얘기하셨으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원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사고 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농지법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다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사가지고 좀 이따가 다 농지를 전용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저가 농지를 전용한 것은 저는 농지법 위반이라고는 뭐 안 할 수도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하신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지를 사서 전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농지 전용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 찬스였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알아서 농지 전용을 쉽게 해 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불법은 아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부동산 적폐라면 저는 이참에 농지 이용과 농지 전용에 관해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한번 거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윤아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농지 얘기해서 말인데 청와대는 사실 농사 짓려고 지은 땅이다.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농사 영농 경력이 한 11년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뒤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게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럼 여태까지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건 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야당 지도부가 따끔하게 개인 의견 준 건데 그 부분과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봉화마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안에 방앗간도 있고 사실 그렇죠. 하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그 문 대통령께서 봉화마을의 터주 대감처럼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저도 같이 뵙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했던 어떤 말하자면 퇴임 이후의 마을 모습이 될 거라고 느껴져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어떤 농지를 가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것이 농지법 말하자면 농지를 말하자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를 쓴다라고 하면 왜 처음부터 그런 농지를 말하자면 저택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말하자면 퇴임 후에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농사를 일부는 농사도 짓고 일부는 뭐 생활도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오해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청와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뭐 예컨대 지금 농지가 대지로 변경됐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농사 짓겠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뭐 그렇죠. 논란을 떠나서 네. 퇴임 후에 직접 그 땅에 직접 어떤 농사를 지으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농사를 지을 건지, 뭐 팔 건지, 아니 주변에 그럼 나눠줄 건지. 그냥 뭐 부담 없이 그게 얘기. 농지였다면 처음부터 어쨌든 거기 경호를 위한 숙소도 지어야 되니까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이것은 내가 꼭 여기 살고 싶은데 농지라서 오히려 뭐 대통령이니까 큰 틀에서 국민들이 이걸 뭐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표명 있어야 된다. 네.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그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농지를 사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소상하게 밝혀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요즘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농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